망치는 인간, 되살리는 식물. 토양정화 식물. 식물은 식물 복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토양에서 중금속을 흡수하거나 축적하며 때로는 변형시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복원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비용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콩과 식물을 포함한 일부 식물은 이 과정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콩과 식물은 근류균과 질소 고정을 통하여 토양 영양분을 복원하고 중금속 오염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자기 나무는 동광산에서 동을 선광하고 남은 동미석에 대한 강한 저항 및 흡수력을 가져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식물 추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토양에서 납비소, 우라늄과 같은 중금속을 추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 머스타드는 납, 카드뮴, 아연 등 고농도 중금속에 강하며 이를 조직에 흡수, 축적하여 정화합니다. 버드나무속은 식물 추출에 능숙하여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뿌리를 통해 흡수하여 조직에 축적합니다. 포플러속은 광범위한 뿌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뮴과 아연을 포함한 중금속을 흡수하고 축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나무 중 맹종죽을 비롯한 특정 대나무종은 중금속을 흡수하고 축적하여 토양 복원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팔파는 식물 추출에 효과적이며 토양에서 중금속을 제거하고 이를 새싹과 뿌리에 저장합니다. 토끼풀속 식물은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수은, 니켈, 아연 등을 분해할 수 있으며 대기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킵니다. 구레옥잠은 물과 토양에서 중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축적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숯갓은 토양에서 중금속, 특히 카드뮴을 추출하고 축적할 수 있습니다. 무늬점란은 뿌리 시스템을 통해 토양에서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 추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돌나물속 식물은 중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토양 복원에 기여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산잔디는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유익한 토양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나비나물 속 식물은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수은, 니켈, 아연 등을 분해할 수 있으며 대기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킵니다. 한편 중금속 오염지에 적합한 식재 수종은 소나무과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버드나무과 콩과 식물입니다. 이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내건성과 내염성이 강하고 중금속을 흡수하고 분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소나무류는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나무류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자작나무류는 토양의 산성화를 중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버드나무류는 토양의 침식을 방지합니다. 콩과 식물은 질소 고정을 통해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